윤여진입니다. 두 번째, 디지페즈 기업 탐방. 바로 이곳 국제 패션 디자인 지구에 위치한 CIS 주식회사입니다. 주식회사는요, 2차 전지 관련 장비 제조 기업입니다. 정확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러 가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CIS의 도유과장이라고 하고요. 아, 만나서 반갑습니다. CIS에 대해서 설명 짧게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희 CIS는 2차 전지에 들어가는 양극재와 음극재, 전극을 생산하는 핵심 공정 장비를 제작하는 기업입니다. 여기서 잠깐! 2차 전지가 정확히 뭘까요? 사용 후 충전이 불가능한 1차 전지와 달리 충전을 통해 여러 번 사용이 가능한 전지를 뜻합니다. 일상에서 사용하는 스마트폰, 가전제품 등 폭넓게 사용되고 있어요. 최근 친환경 정책에 따라 전기차, 전기에너지 저장소 등에 활용되고 있어서 경제적, 공학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어요. 보통 2차 전지는 음극재와 양극재, 전해질과 분리막으로 구성되는데요. 음극재와 양극재 사이에서 발생하는 전위차로 전압을 생산해낸답니다. 휴대폰에서부터 전기차까지 안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만들기 위한 양극재와 음극재를 만드는 장비를 만든 회사가 CIS고 이제 열심히 분야를 선도하면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신 필수 기업이다. 이게 포인트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장비를 한번 보러 가실까요? 네, 보러 가시죠. 아니, 생각보다 훨씬 더 규모가 대단합니다. 이곳에서 뭘 만드시는 건가요? 이 장치는 저희 CIS에서 만드는 이제 2차 전지 장비고요. 100에서 120m의 건물 2, 3층 높이 정도가 되는데 2차 전지에 들어가는 소재를 일정하게 2층에서 1층까지 이렇게 흘리게 되면 양극재와 음극재, 전극이 만들어지는 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렇게 만들어지는 양극재, 음극재가 저희가 사용하는 배터리에 들어간다는 거죠? 맞습니다. 음극재나 양극재의 뭐 소재에 따라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지만 기본적인 구조는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생산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러면 이렇게 생산된 장비들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 수출이 나가고 있고요. 삼성 SDI와 LG 에너지 솔루션과 같은 기업들의 해외 공장에 대부분 수출이 나가고 있습니다. 해외 고객들의 수주들도 계속적으로 증가가 하고 있는 추세고요. 와, 우리나라 수출에 큰 역할을 하고 계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살펴보고 나왔는데 굉장히 바쁘시게 일하고 계신 것 같아요. 처음에 딱 왔을 때 공장이 굉장히 커가지고 너무 놀랐는데 만드시는 장비를 보니까 납득이 가더라고요. 2차 전지 장비는 사이즈도 크고 규모도 크다 보니까 생산하려면 많은 공장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시장이 크게 성장함에 수주 물량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이제 본사를 제외하더라도 총 5개 공장을 운영할 정도로 많은 공장들을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는 혹시 얘기해 주실 수 있는 게 있으실까요? 기존에 있던 고객들도 수주 물량들이 증설될 걸로 보고 저희도 영업력을 확장해서 더 많은 물량을 받아오기 노력할 거고요. 그리고 장비가 아까 보신 대로 뭐 길이가 거의 100여 미터 정도 네. 되다 보니까 그런 장비를 거의 절반 수준으로 부피를 줄여서 개발하는 것도 네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커져가는 시장에서도 더 많은 영향을 저희가 발휘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 정말로 그럴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 가지 기술 고도화도 하면서 신규 고객 유치 까지 해오겠다는 그런 계획이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도 되게 바쁘게 일하고 계시던데 너무 바빠지시는 거 아닐까요? 바쁜 만큼 뭐 보상이 있으면 좋겠죠. 연봉 인상이 있기를 저도 기원을 해봅니다. 기원합니다. CIS의 상공장 견학하면서 많은 것들을 배웠지 않습니까? 상세하게 잘 알려주셔가지고 어렵긴 했지만 열심히 배워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별 말씀이에요. 그리고 제가 오늘 느낀 점은 이 CIS 덕분에 우리나라 2차 전지 세계 전망이 굉장히 밝은 것 같습니다. 끝으로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해주시죠. 저희 이제 CIS는 개발 역량을 더 강화해서 글로벌 2차 전지 배터리 장비 시장을 선도할 예정이고요.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면 보답을 저희도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정말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같이 인사하면서 한번 끝내볼까요? 저희는 다음 기업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